어젯밤 9시 10분쯤 광주시 오치동 54살 신모 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숨진 지 오래된 듯 거의 백골 상태였습니다. 신 씨의 시신 옆에는 1000장이 넘는 로또 복권이 가득 담긴 봉투와 로또 당첨 번호를 분석한 노트, 자필 메모 수십 장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. 지난 4월 이후 연락이 안 된다는 형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. 유일한 가족인 형과 연락이 끊긴 뒤 8개월 가까이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. 엄청 오래됐어. 엄청. 여름이 아니오. 여름 전이었어. 홀로 지내온 신 씨는 공공근로로 근근히 생계를 꾸려오면서도 매주 로또 복권을 구입해온 것으로 보입니다. 14년, 15년까지만 있는 것 같더라고. 매주 그 여러 장 샀지. 희망이 그것밖에 없지. 경찰은 신 씨가 당뇨 등 지병이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타살 의혹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 분석을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